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해외 상장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그런데요. 자, 현지 중국 변호사의 셀럽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overseas listing, 해외 상장에 큰 장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tougher scrutiny,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고요.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이 more difficult,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의 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경우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들어 있었는데요. 그럼 중국의 새로운 상장 규정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자, 중국 기업들이 해외 상장을 해외 상장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뭐 중국 내부의 긍정적인 일일까요? 아니, 근데요, 이게 항상 의심입니다. 이게 여기서 법조인과 경제인의 보는 시각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법조인에서는 옛날엔 쉽게 했는데 이게 좀 심사가 있으니까 어려워졌다고. 우리가 경제인들이 보는 눈은요, 네, 이래요. 이거 금지될 뻔했어요. 네, 완전 금지될 수 있었는데 심사 후 상장 허용되니까 이거는 굿뉴스거든요. 우리 차원에서는 완화된 거라고 보는데, 아, 저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어려워졌다 얘기를 하니까 좀 다른데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중국 측에서는 사이버 보안 심사법으로 인해서 이거를 잡으려고 그랬고요. 네. 또 미국 내에서는 외국 기업 문책법으로 이거를 강화를 하려는 부분들이 마주치면서 진짜로 앞으로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더구나 DD가 지금 12월 달에 이제 상폐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풀렸냐면요, 해외 증시 상장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기업을 등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법이나 국내법 주소 규정에 부합한다면은 재상장을 허용하는데 어디를 허용하게 하느냐면요, 이게 가변 이익 실체라고 그래서요. Variable Interest Entity라고, 요게 뭐냐면 텐센스나 알리바바가 해외에 조세 피난처에다 뭐 세우고 그걸로 다시 중국에다 투자해서 거기서 로컬 기업하고 만나는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이제 있는 생겼네요. 부분인데 조금 더 심사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뭐 알아서 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막아놓지를, 그러니까 금지를 안 한 걸로 봐서 중국도 뭐를 바라냐면 자기 자본시장을 어떻게 해외에 개방하느냐도 굉장히 지금 염두에 두고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무조건 막는 건 아니다. 이런 신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또 중국이 어느 정도의 틈은 열어주는 거다라고 그렇죠.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아까 뭐 저도 뉴스에 하나 체크해 드렸지만 중국의 뭐 자동차 기업들의 해외 지분도 판도도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완전히 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탐 리는 올해 내내 에너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내년에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간밤 인터뷰 내용에서 석유의 수급 격차가 2022년에 get bigger,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원유 가격이 100달러 선에 진입한다는 것은 no longer ignore,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말까지 S&P가 최소 4,800포인트까지는 갈 거라고 예측 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예측 대략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 100달러 선 진입 예측도 맞출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다음은 텀리가 에너지에 대한 투자 계속 이어가야 된다. 국제유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견해입니다. 텀리가 참 집요하네요. 1월 달부터 뭘 했냐면 성장기에서 벗어날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나 에너지나 그다음에 순환주 경기 재개주의를 이제 가라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주주 투자 노트에 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이유는 바이든이 이제 이 생산 신규 채굴 억제하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네네. 저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거 100달러 선까지는 지금 올라가게 된다면은 전 세계 이건 인플레이션 지금 뭐 불에다 기름 붓는 거기 때문에 네. 탐리가 좀 틀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이 다르게 좀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과연 내년에도 이 톱니 예상이 맞아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흘러갈지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산타랠리가 끝나면 1월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요, 이 다가오는 January Effect 1월 효과가요, 이번에는 훨씬 더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면서 현재 저렴한 주식들, 이 1월 효과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주식들을 나열했는데요. 네,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주식인 메이시스도 포함이 됐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신주인 모더나와 노바백스도 포함이 됐습니다. 모두 52주 고가에서 30에서 60%까지 저렴한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그럼 여기에 관한 자세한 분석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고문님께서 이 산타랠리가 올 거다라는 의견을 잘 맞추셨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안 왔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운데. 네. 미국 시장에서 1월 효과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요거는요, JP모건의 마케팅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좀 뭐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JP모건이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거는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CES만큼 되고요. 그럼 보시면은 모더나하고 노바백스가 자기네들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데 들어가 있잖아요. 있군요. 예, 그래서 이 근데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바이오가 끌고 가는 1월 효과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짐작하는 거는 AI로 바탕으로 한 신약 개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는 1월 효과는 분명히 볼 것 같고요. 1월 효과라는 것 자체가요. 아무런 뜬금없이 1월 달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유는 네. 말할 수 없습니다만 네. 일단 약간 오늘 뭐 아침에 폄하를 좀 하겠습니다. JP모건의 마케팅이었다.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열리니까 네. 미리 좀 선수를 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하고 CES하고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CES도 삼성전자에서 뭐가 낼 수도 그쵸? 있는 분위기. 요거 두 개는 뭐 저희가 특집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 초에 또 특별한 이야기 한번 저희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